그 다음에 이제 상구효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상구는 하교하야 멸리니 흉토다. 상은 과호 존위하니 무위자야람. 고로 위수형자람. 거폐지 종하니 시기 간대랍 서지 극연이 계사소위 악적이 불가어미요 죄대이 불가해자야람 고로하교이 멸기하니 흉카지의람 하는 부야니 위제경야람 하는 부야라 가급지연이 제괴지성하야 악급죄대하니 흉지토야람 고로기 선점이 여차람 상알하교 멸리는 총불명열세람 인지농암 불호하야 적기 죄악하야 이지역극하니 고인제법하야 죄지대자는 하지이교하니 이기무소문지하야 척성기약구로 이교이의 멸상기하니 개총지불명야람 멸리는 개최기청지불총야니 야등심청이 조도지면 즉무차흉의람 이제 상구까지 왔어요. 상구를 읽어낼 수 있겠어요? 상구는 서합계에서 사이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입장인데, 이 상구는 맨 끝자락에 가 있는 거고, 군인과 강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형벌을 줘도 굴하지 않으려는 그런 강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떤 형벌을 줬냐면 하교하야. 이 교는 학고교라겠죠? 그 형틀이에요. 하자는 어찌하자가 아니라 이게 멜하자. 그러니까 형틀을 씌워서 멸리. 형틀을 이 목까지 이렇게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지난번에 아까 저그 초구회에서는 발에다가 차고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지 못하게 했던 건데, 이거는 목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서대문 형무소 가면 그런 샘플이 있잖아요. 많이 가서 하던데. 네. 그래서, 멸이니. 이 사람은 이제 아까는 발을 못 쓰겠는데, 이번엔 이제 귀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귀를 못 듣게 한다는 거는, 이게 상궤가, 이게 이허중 익궤잖아요. 익궤는 박다는 건데, 박다는 거는 눈이 밝고 귀가 박다는 건데, 귀를 못 쓰게 하는 입장인 거예요. 멸리니, 귀를 없애는 것이니 흉토다. 귀를 없애는 것이니 흉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귀가 없어진 것이니 흉하다. 귀가 없다는 것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입장이 되니까 흉하다. 이거예요. 상과호 존위하니 이 상효라는 그 입장은 존위보다도 지나치잖아요. 임금보다도 더 윗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 무위자여라.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로 위수형자라.
이 지위라는 것은 지금 이게 법관들이 쭉 나래비 서 있는데 층층시하로 법관들이 있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법을 그 법을 뒤집어 쓰는 사람인 거죠. 고록이 수형자라 그래서 형을 받는 사람이 된다. 거 괴지 종환이 또 이 시점으로 보면은 서합계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시익이 간대라. 이는 그 끼어드는 것이 아주 즉 이간질하고 끼어들고 제거해야 될 그 중에서 대장이다. 그러니 서지극이 아니 씹어야 될 그 극처에 가 있는 것이니 계사 소위 계사는 저 뒤에 계사전이라고 있어요. 계사전이라는 것은 주역 그 괴마다 이 효마다 다 이게 말을 붙였는데 그 말을 붙인 의리를 밝힌 글이 계사전이에요. 계사 소위 악적이 불가엄이요. 계사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악한 짓이 쌓이고 쌓여서 감출래 감출 수가 없고 죄대의 불가해자야라 죄가 커지고 커져서 풀지 못하는 지경까지 간 사람이다. 그렇게 써있다. 고로 학유이 멸기이니 그래서 형틀을 짊어진 채 그 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 흉가지라 그 흉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흔히 하자를 해석하라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 알면서도 해석이 잘 안 돼요. 하는 어찌 하자라고 말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육하 하자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육하 원칙의 하자예요. 그래서 언제 하, 누구 하, 무엇 하, 어디 하, 어? 또 어느 하, 또 왜 하, 뭐 이런 게 다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쓰인 하자와는 또 달리 쓰여서 본문에 보시면 하는 하, 가, 반 이렇게 써있지요. 거기 상구효 밑에 큰 글씨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잔글씨로 하는 하, 가, 반 이렇게 써있지요. 이거 이 경서는 얼마나 친절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냐면 이것이 어찌하, 어느하, 무엇하 그자로 쓰이지 않고 짊어질 하자로 쓰이는 것. 즉 본래의 글자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즉 이걸 전주라고 하지요. 전주로 쓰이는 용례는 다 이렇게 밑에다가 반절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건 분명히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라 그거예요. 이 삼경은 좀 적지만 사서는 아주 친절하게 한 글자도 오자 없이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어요. 주석도 그렇게 해놨어요. 다음에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쓰인 하자는 짊어질 붓자의 의미다. 이거죠. 그러니 위제 경야라. 어디다 졌냐면 목에다가 형틀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하는 부야라 하라는 것은 짊어진다는 거다. 과극지양이 그 과극지양이 그 지나치게 극으로 올라간 즉 끝까지 올라간 양효가 제 쾌지 상하야 이 서합궤의 위에 있어서 악극 죄대하니 악은 극도로 악한 입장이 되고 죄는 또 극도로 커질 대로 커졌으니 흉지도야라 흉한도다요. 거로기 상점이었자라 그 상과 점괘가 이와 같더라야죠. 만약에 내가 점을 쳤는데 서합괘가 나왔고 상구효가 변괘가 나왔다면 나는 큰일 난 거예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도박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 325쪽 중계장시발출을 잠깐 보세요. 상구에다 주격토를 다시고 상구 거 서합지극하니 상구효가 서합계의 극처에 거했으니 위 용옥지종이라 거기는 감옥을 쓰는 끝자락에 가 있는 모습이 된다. 그러니 이것은 신은 소인이 악적 죄대호되 소인배가 악이 쌓여지고 죄가 커져서 커졌는데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냐면 이제 끝났어, 다 됐어 이렇게 마무는 거예요. 호종이 예, 불전자예요. 이 전자는 이 고칠 전자지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쓰는 전자예요. 고칠 전자고요. 호자는 믿을 호자예요. 호종이 불전자예요. 그래, 이제 형벌 법 처단할 자리도 끝까지 다 왔다 해서 끝날 종자, 이제 곧 끝날 거야. 아무리 그래봤자 이제 곧 끝날 거야. 여러분. 그 종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고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로 유학교 면리지상이다. 그래서 그 형태를 짊어지고 있으면서 귀가 없어지는 그런 흉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정권 말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세기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세기말이라는 말은 시대적 상황이 혼란한 것을 주로 표현할 때 쓰는 것 같고, 정권 말기라는 것은 법이 느슨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도 그 호종이 불전이라는 그 네 글자를 읽고 싶어서 중계장씨 줄을 읽은 거예요. 상을 보세요. 상활. 학요면리는 총불명얄세라. 우리 총명이라고 하지요. 총명이라고 할 때 총자는 귀 밝을 총자고 명자는 눈 밝을 명자예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사람이 총명하다는 것은 똑똑히 듣고 분명히 보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게 총명이에요. 그래서 학요멸리라는 것은 형태를 목에다 짊어진 채 귀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총불명. 이 똑똑히 듣는 것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 사람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형벌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인지, 농암, 불화야 사람들이 귀머거리 농자지요. 암자는 이게 어두울 암자인데 농암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서 적기 죄악하야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져서 이 지역극하니 극도에까지 도달을 했으니 고인 제법하야 옛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셔서 죄지 태자는 그 죄를 진 그 죄질이 큰 사람은 하지 이교하니 그 형틀로서 짊어지게 했으니 위기 무소 문지하야 적성 기약고라 이교이 멸상 기하니 그것은 위기 무소 문지 들을 문자 알지자니까 들어 아는 바가 없어서 그 악이 쌓이고 쌓여진 것을 위해서 형틀로서 짊어지고 그 귀를 손상시키게 하는 것이니 개 총지 불명내라. 이 말 뜻은 그 똑똑히 듣지 못한 것을 경계한 말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하는 것도 보기를 분명히 못해서 잘못하는 것도 있고 듣지를 제대로 못 들어서 잘못을 저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가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귀가 불이 난 분들, 즉 귀가 작동을 잘 못하는 분들은 항상 웃지요. 웃습니다. 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머릿속으로 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그 마음만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시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소경들한테 이 예전에는 이 점술과 경서를 다 암기하게 했고, 그죠? 그분들한테 그 임금이 매일같이 경계해야 될 이야기를, 요즘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암기해서 옆에 앉혀놓고 매일 한 번씩 읊어줬던 것도, 다른 사물이 안 보이니까 그것만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은 귀가 밝고, 귀를 못 듣는 사람은 눈이 밝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사랑구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귀가 얻은 사람이니까 눈짓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데 귀 어둡다는 이유로 잘못됨이 자꾸 퇴적되는 경지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가 어둡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326쪽 본을 읽으세요. 멸기는 개, 죄, 기, 청지, 불충냐니. 귀를 없앤다라는 것은 되게 듣기를 똑똑히 듣지 못한 그것을 벌을 주는 것이니, 약, 능, 심청이, 조도지즉, 무차흉이라. 만약에 자세히 들어서 일찍이 도모할 수만 있다면, 이런 흉함은 없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주역을 읽고 점을 치는 것은 설령 내가 이 괴가 나왔다 하더라도 나왔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옆에 충고를 받아들이면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의에서 이 주석을 다른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